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저는 저기 우리 레드벨벳, 우리 피카부, 우리 사랑님, 또 우리 YG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OST 외에도 저 에일리의 노래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OST에 이어서 이번에는 R&B 소울 부분입니다. 윤서희 씨. 2017년 누구보다 바쁜 해를 보낸 중이죠.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방탄소년단만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까지 사라져가며 월드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네, 아까 앨범 만들 때 이번 앨범이 저희의 큰 분격점이 될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어떻게 눈 안 깜빡거릴 거야? 다 닮아갈 거야! 네, 밀착해서 주시고요. 네,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 뒤로 살짝만. 네, 고맙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지난해 봄날 DNA 등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그룹이죠.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BTS 신드롬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각선으로 서주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각선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월드스타 뭐가 추워. 방탄을 보는데. 자,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7년 정말 방탄소년단에게는 뭔가 이렇게 뜻깊고 막 눈물이 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한 해였나요? 정말 이제 제가 Love Yourself라는 앨범을 만들면서 이번 한 해가 정말 우리의 분기점이고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분기점이 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영광스럽고 행복한 분기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 말이죠, 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지금 V라이브로 레드카펫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방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V라이브를 다시 보셔가지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우리 RMC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라이브. We're here again in 2017 too. And uh-huh. today we got a special a new stage too. So please stay tuned for our stage and other artists too. Thank you very much. 아가리다. 야, 좋네요. 너무나 멋집니다. 자, 일단 각종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의 이 BTS 신드롬 예상하셨나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 과분한 사랑 많이 받은 만큼 더 저희가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는 그런 방탄소년단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연락,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기분도 진짜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정국이 어때? 정국이 누나. 네? 너무 보고 싶었다. 정국.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국 씨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그냥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그런 해였어요. 그래도 그죠? 또 올해도 되게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요즘 행복합니다. 그쵸.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누나 사랑은 특별하다? 아, 그래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쉬가.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새해
정말 출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 한 해 정말 즐겁고 멋지고 신나는 일들만 가득할 것 같고요. 그럴 거라고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아, 저희 기자님들이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이구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구 예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네.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고맙다, 고맙다. 자,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방탄소년단의 무대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들만큼 안녕하세요.